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신청서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. 또 경북도청 이사를 축하하는 환영회도 함께 열렸습니다. 19일 아침 8시 20분, 안동시 태화동에 위치한 경북도지사 관사입니다. 오늘 신청사로의 첫 출근길에 오르는 김관용 도지사는 설레는 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관사를 나섭니다. 34번 국도를 달려 20여 분 뒤 신도청에 도착한 김 지사. 첫 출근을 마중 나온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기분 좋게 청사로 들어섭니다. 도지사실로 들어서자 김 지사의 업무는 바로 시작됐습니다. 첫 출근 날 바로 직무를 시작합니다. 천성이 부지런한 탓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신청사 이사 기념 환영회가 있는 날입니다. 김 지사는 이날 신도청 시대를 여는 포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. 도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도청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또 나라 발전의 중심에 서서 문화와 경제 산업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새로운 프로펠러를 돌려서 도민과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화합된 도민의 열기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날을 빨리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. 행사가 끝나자마자 김 지사는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.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. 숨 돌릴 틈조차 없습니다. 120년 만에 경북도민의 품속에 안긴 경북도청. 그 앞길은 자자손손 큰 빛을 발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.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.